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음양오행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주역이 바로 음양에 대한 얘기예요. 음양, 음과 양. 천재는 문자 없는 시대에는 음양을 기호로, 예를 들어 이 음을 이렇게 하고 양을 이렇게 적었다 이러고 보시면 음양. 근데 이 음과 양 견해를 갖다가 태극 태극 이전에 무극이라고 그러죠. 무극.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 이런 말이 있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두 개예요. 음과 양. 우리 태극기 아시죠? 근, 곤, 근곤감리요. 이 근곤감리, 근은 하늘, 곤은 땅, 그 다음에 리는 불, 감은 물. 벌써 이거 하면은 우리 주역의 8개의 반을 아는 거예요, 반. 네 개만 다 알면 돼요. 원래 옛날에 한자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왼쪽으로 적었어요. 그래야지 옛날식으로 해드릴게요. 양에, 양이 하나 생기고, 양에 음이 하나 생기고, 음에 양이 하나 생기고, 음에 음이 하나 생기고. 이걸 우리 흔히 말하는 사상이래, 사상. 요걸 양이라 그러는데, 그런 건 필요 없대. 요 정도는 우리 아시니까 사상. 우리 사상체질이 있죠, 이게 막. 양이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태양, 태양. 자, 여기 음이 바뀌어 있죠? 그러면은 음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양이 바뀐 걸 기준으로 하면 돼요. 소양, 태양. 이 태양을 노양, 노양. 태양을 노. 넓을 노자서가 노음인데 이거는 음이 다시 이제 양으로 바뀐다는 의미고 요거는 노양이라는 말은 태양은 클태자 큰 양인데 이걸 다시 이제 음으로 물극필반이라 해가지고 항상 뭐든지 극에 달하면은 변화된다 요런 이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호야 여기서 또 양이 하나 붙고 여기서 음이 하나 붙고 항상 하나하나 음 붙고 양 붙고 음 붙고 양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8개예요. 이제 다 완성된 거예요. 이 8개. 이 보면 4개 나오죠. 하나 근, 리, 감, 곤. 요 4개는 벌써 태극기 있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 땅, 그 다음에 이게 불, 물. 요 8개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아시면은 구승학이나 그 육표나 이게 다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하늘이지만은 또 사람으로 치면 뭘 뜻한다. 하늘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되겠죠. 이 아버지. 당연히 이거는 음으로 된 거는 땅인데 땅은 모든 걸 포용하는 어머니,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막내딸이에요, 막내딸. 소녀. 자, 음은 여자고 양은 남자예요. 양은 하늘이고 음은 땅이고. 그 우리가 명리할 때도 갑목, 을목 해가지고 양목 있고 음목 있죠. 모든 게 여기 다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버지 알겠어. 양. 이거는 어머니, 어머니 알겠어. 근데 이거는 왜 막내딸이지? 논리가 참 정연해요, 주역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땅부터 기초부터 다 지죠? 이걸 위라 그래요. 이제 흔히 이제 한자로 위라 그러는데, 위. 내가 설 자리.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계셔야 엄마가 있는 거고, 부모 계셔야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자식이 있듯이. 제일 처음에 태어난. 이걸 남자를 치면 제일 처음에 태어난 장남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태어난 양을 보니까 여기 있네. 음음이고 제일 처음에 태어난 양이 기준으로 이걸 장남. 양, 음음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양이 있고 음이 두 개 있는데 주인공이 누가 돼? 주인공. 양이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남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양인데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음이죠? 그래서 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이 제일 먼저 태어났죠? 그 장녀가 되는 거예요, 장녀.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알겠죠?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음이죠? 왜 주인공이 음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남자 둘이하고 여자 한 명 있으면은 남자 둘이가 여자 차지하려니까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여자 둘이에 남자 한 명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남자를 하면 내가 경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게 있을 때는 주인공을 가운데로. 치우침이 없는 가운데를 주인공을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주인공을 알면은 나중에 육표라든지 하는데 엄청 편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중이라 중. 자, 그러면 이거는 주인공이 음이죠? 그럼 주인공이 가운데 있죠? 이걸 중력, 중력. 이거는 주인공이 양이죠? 음 두 개 양 안 하니까 양이 주인공. 그럼 가운데 있으니까 중남. 여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 양이죠? 양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뭐다? 막내 아들. 이걸 이제 우리가 소남, 소남, 소남 이런 말. 이걸 갖다가 소녀. 이걸 가만히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자, 엄마 옆에 누가 있죠? 막내 아들 있죠? 아버지 옆에 누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보면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장남, 장녀는 큰 애들은 안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살펴야 될 애들이 딱 잘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8명인데, 아들이 10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막내, 장남, 장녀는 그대로 있고, 셋째 아들, 만약에 아들이 5명이다. 그럼 둘째부터 셋째는 다 아주 중남이 들어가고, 딸이 여러 명 있다라면은 또 중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둘째 딸, 셋째 딸, 막내 딸 말고, 그러니까 중녀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점을 봤다. 점을 봤는데, 오늘 이제 개를 하나 뽑던가 점을 봤는데, 이게 딱 나왔다. 아, 오늘 젊은 여자를 만나겠구나. 이런 식인 거예요. 쉬워요. 그렇죠? 내가 오늘 내가 보험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누굴 만날까? 이게 나왔다. 아, 나이든 여자를 만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버지부터 가지고 사람은 됐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 만나는데 이게 나왔다라면 젊은 남자를 내가 만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약간 여기서 8개를 갖다가 명리학의 오행으로 하시면 돼요. 오행. 기본. 요걸 하시면은 이 방향은 어디를 뜻하는지, 방향.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성질,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색깔은 어떤 색깔을 말하는지, 여기 다 나와요. 요것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개를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직접. 근데 신통방통 잘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동전을 해도 되고, 주사위를 해도 되고, 시계를 봐도 되고, 책 있잖아요. 책을 펼쳐야 책 페이지가 112페이지, 뭐 50페이지, 페이지를 해야 되고, 상가지, 대나무 있죠? 이 대나무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자기가 편한 걸 만드시면 돼요. 8개 어떤 이런 걸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머릿속으로 나오는 숫자인가 아니면 사람을 봐가지고 나중에 색깔 같은 걸 하시게 되겠지만, 아, 옷 색깔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그럼 빨간 건 불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뭐 질문이 오면은 명리로서 해결 못 하는 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명리 도사가 되면은 가능하겠죠. 근데 어느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요번에 어떤 일이 있는데 매매가 될까요? 뭐 어떤 뭐 물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필요한 게 그 유표라든지 주역 점이라든가 타로점이라든가 점이 필요한 거예요. 카드로 있죠? 카드로도 주역 타로라고 이제 그 카드 나와요. 타로도 있고, 엽전도 있고, 뭐 많아요. 점을 치는 거는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또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이걸 이제 읽을 때, 일근천, 이태택, 삼위야, 사질래, 오돈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제 이렇게 읽는데, 뭐 좀 숙달시키면 되고, 요 정도는 애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일근천. 이태택, 삼위야, 사질래,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우리 보통 8개를 할 때 근태 가운데 가지고, 가운데 걸 해가지고 근태, 이진, 송간, 간곤. 우리가 이거 근공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근공감리.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근태, 이인, 손감, 간곤, 요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8개. 지금 이거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주역, 그 반은 벌써 이제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